안녕하세요, 요리마니아입니다. 에어프라이어에 통돌이 기능이 있어 팝콘을 튀겨봤어요. 팝콘 재료는 비닐봉지, 기름, 버터, 소금을 필요해요. 에어프라이어 통돌이 조립은 이렇게 해요. 비닐봉지에 팝콘을 넣고 버터, 소금, 기름을 넣어 섞었어요. 비닐봉지에 넣고 섞어야 편하더라고요. 팝콘의 양은 한 줌 정도가 적당해요. 많이 넣으면 나중에 먼저 튀겨진 것이 탈 수도 있고 안 튀겨져서 까맣게 변한 것도 있더라고요. 흔들어 섞어주세요. 팝콘 모드, 회전 모드를 설정했어요. 팝콘 모드를 설정했더니 210도 15분이 설정되었어요. 팝콘이 퐁퐁. 5분 정도에는 아무 소식 없더니 7분이 지나니까 퐁퐁 튀기 시작했어요. 팝콘이 맛있게 튀겨졌어요. 달콤한 팝콘을 즐기고 싶다면 프라이팬에 설탕, 물, 소금, 버터 또는 색소를 넣어 녹이세요. 팝콘과 함께 섞으면 달콤한 팝콘을 즐길 수 있어요. 요리마녀 레시피 구독 꾹, 하트 꾹.